자, 그다음 이제 이어서 이제 또 진행할 건데요. 우리 수강생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셨는데, 근데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제가 짰던 방식과 다른 방식이에요. 그래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저장을 좀 하고요. 원래 CNC 선반 가공은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지금 제가 알려줬던 방식대로 우리 그 G71 황삭산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가공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. 가공을 설명해주는 이 방식은 제가 원래 배웠던 방식이에요. 제가 이제 한국산전이라는 그 CNC 선반을 가지고 이제 범용 선반을 기초로 했던 작업 방식이에요. 첫 번째 단면을 먼저 이렇게 단면을 먼저 치고, 그 다음에 이제 외경을 깎는 방식, 공구의 이동 경로가 많이 다릅니다. 단면을 먼저 치고 다시 가서 깎는 방식,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.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쓸 수도 있겠죠. 요거대로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식은 똑같습니다. 알파벳 5의 숫자 3번으로 가고요. 주소 달아주시고, 자, 환경 설정, 다음에 시작점 잡아줍니다. 자, 단면 쳐야 되잖아요, 기자? 그 단면 먼저 쳐야 되기 때문에 X는 52로 가는 게 맞고요. Z는 0으로 갑니다. Z 0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요. 그 다음에 G01, X는 마이너스 2mm까지 단면을 쳐. 그리고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요 단면 치 요 위치로 와서 그냥 G01로 그냥 공구 이동만 해서 그냥 깎아도 상관없는데 쌓이는 걸 하겠습니다. 그럼 사이클 슬라임이 어떻게 되냐, 다시 이 상태에서 안정점으로 갑니다. 여기까지 지금 단면을 친 거죠. 단면 다시 요 위치로 가라는 거예요. 지금 가서 다시 황삭 사이클을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. 그 다음에 G71 넘어가고, 그다음 G71 P값, U값, W값, F값 집어넣습니다. 이건 안 할게요. 이제 반복적인 거니까. 그 대신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. N10번, G40번. 우리가 X는 마이너스 2에서 시작했잖아요, 그죠? 전에 할 때는. 근데 이렇게 단면을 쳤을 때 왜냐면 이 못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. 못따기 보면 X는 44가 되겠죠. Z 2점. 이것도 그냥 방법이 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. 어떤 방식이 지금처럼 이 못따기의 끝점을 아니면은 못다이 값을 더 키워가지고 이렇게 올려치는 방식이 또 있거든요. 그래서 올려쳐야겠다 그러면은 계산을 또 해주셔야 돼. 예를 들어서 C3로 C3 개념으로 가는 거. C3면은 6을 빼줘야 되잖아요, 기자. 그럼 X는 만큼 시작점을 잡아주는 거. X는 42에 Z는 그 다음에 G01로 해서 위치 잡아주셔야겠죠. G01로 해서 X는 42 맞고 Z는 마이너스 얘다 마이너스 Z 3이 되겠네. Z 3 여기가 3이 되겠다. 3이 되고 여기도 3이 되겠다. 마이너스, 아 이거 상관없겠네. 죄송합니다. 저도 순간 헷갈리네요. Z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해서, 자, 똑같이 44에 이렇게 이 값은 안 변할 것 같은데 원점으로 지정, 원점으로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. 하여튼 이렇게 하겠습니다. 먼저 우선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고,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40, X는 52,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세요. 황삭 사이클 위치로 가가지고 황삭을 외경, 그리고 여기 여유있게 작업하는 건 다시 한번 제가 좀 연구를 바뀌는 것 같아요. 제 느낌상 제가 봤을 때는 여기만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. 한번 그거는 좀 비교를 좀 해보죠. 바로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볼게요. 되나 안 되나. 요거는 다 저장을 좀 바래. 요거는 바로 저장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고요. 자, 먼저 이제 프로그램을 먼저 띄워야겠네. 94? 50에 그냥 94 쓰는 걸 하고, 그 다음에 원점을 바로 잡아주시고요. 만약에 공이신 분들은 공구도 그걸 꽂아야 됩니다. 꽂아놓고 그 다음에 자동 원점 설정 잡고, 그
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의하실 점은 옵셋에 오. 옵셋에 워크 가셔서 EXT 있죠? EXT를 0으로 잡아주시면 EXT를 0 인풋 잡아주시고 X는 50점 툴 매저 매저 Z는 그래서 먼저 세팅을 먼저 진행할게요. 세팅 먼저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에디트 프로그램 가셔가지고 에디트 자 저는 프로그램 번호 3번을 쓸 거예요. 405에 3번 인서트 키 네, 프로그램 생성해 주시고 파일이 열리게 하셔가지고 단면 친구 불러옵니다. 그럼 요렇게 지금 뜨네요. 미리 보기는 이렇게 뜹니다. 지금 자 잠깐 프로그램 좀 다시 확인 좀 해볼게요. 뭔가 좀 움직임이 한번 돌려보죠. 알람은 안 뜰 것 같은데요. 자 다 됐으면 이제 메모리 그 다음에 자동 게시 누르면 되겠죠. 프로그램 불러오면 되겠죠. 요렇게 해서 지금 이상 없이 돌아가는데 단면 치고 깎고 원점을 줄여볼까요? 깎기는 맛이 없으니까 좀 재미가 없네. 마이너스 1점 정도 집어넣고요. 단면 치고 그 다음에 외경 깎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. 아 제가 프로그램 잘못 짰네 보니까. 자 여러분 수정하세요. 스가 아 아닌데 X48 맞는데? 근데 이게 깎이는 게 괜찮을까요? 깎이는 맛이 없네요. 다시 한번 깎아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단면 치고 그 다음에 외경 깎고 그죠?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.